악기 박물관 탐방 2탄에서는 클래식 음악을 화가들에 의해서 그림으로 첼로 악기에 표현한 소리를 담다, 음악을 만나다 라는 박물관 특별전 소개입니다. 이근호 선생님 진짜 왕궁이 불꽃놀이 하는 그거 상상을 했는데 이 음악을 들으면서 그렇죠. 이제 작가님이 표현을 해서 음악 자체를 담아놓은 거 실제로 리얼 첼로고 연주하나 좋은 첼로 예. 네. 그 다음에 여기는 아까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5번 황제 피아노 콘서트 황제 그리고 요 뒤에는 또 모차르트 형태 모차르트의 마술피리 앞에 뒤로의 마술피리 그 음악을 해냈고요 그 다음 요 가운데 이거는 하이든의 교향곡 101번 교향곡 101번이고요. 그 옆에 있는 것은 비발디의 4개 중에서 겨울. 겨울. 이렇게 사연 눈. 그다음에 이거는 다흐의 첼로 무반주 첼로 1번. 무반주. 여기서 누워서 여기에 해당 그런 원곡을 전곡을 너무 감상하게 누워서 다 감상할 수 있죠. 와, 굉장하네요. 맛있게. 이런 계획을 언제부터 하셨어요? 대상은 가족 단위들도 오고 바로크 또 고전 시대 작곡가들을 작곡한 그 곡 성격에 맞게 그런 느낌을 첼로 악기의 그림으로 표현한 화가님들 여섯 분을 개별적으로 이렇게 통화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작품 사진 공유에 대한 동의와 또 제작 과정 또 스케치한 그런 자료들을 받기 위해서요. 근데 이 그림을 표현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작업이 악기의 표면을 고르게 하기 위해서는 샌딩 처리를 먼저 한답니다. 샌딩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제소 처리를 하는데 사실 저도 이 영상을 만들면서 제소라는 용어를 알게 되었습니다. 제소는 정말에서 밑바탕에 그러니까 밑그림을 그리는 거죠. 그 위에 입히게 되는 색상을 잘 표현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아크릴 페인팅을 하게 되면 그 접착력을 높여주고 제소 작업은 보통 바탕색을 흰색으로 많이 하고요. 그래서 잘 두세 번 칠하고 나서 잘 건조시켜서 마지막에는 일반 바이올린이나 첼로처럼 이제 마무리 반시치를 그렇게 합니다. 창을 통해서 바라보이는 바깥쪽은 이 프라운 악기 박물관의 주차장입니다. 여기는 금관 악기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여기부터는 연주회장입니다. 무대는 높진 않지만은 굉장히 음향, 이 사운드 소리가 너무 훌륭하고 울림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매주 수요일 날 12시에 브런치 음악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테마별로 연주회를 하고 또 정기적인 연주회는 매월
넷째 주 토요일 날 연주회를 합니다. 악기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이 많은 악기들은 이 박물관 오너분께서 굉장한 클래식 애호가입니다. 그래서 각 나라에서 수집하고 또 소장하고 있던 것을 전시하고 있답니다. 아, 스트라디바리우스 악기입니다. 이탈리아 크레모나 바이올린의 그 명장인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가 제작한 악기인데요. 이분이 평생 동안에 제작한 악기가 약 1100점 정도 되는데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서 약 600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1716년에 제작된 이 메시아가 최고의 걸작품인 거죠. 그리고 여기 위에 보이는 것은 라벨입니다. 바이올린 안에 부착되어 있는 라벨인데 그 특수 카메라로 촬영해서 이 라벨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사진 속에 지금 책자 속의 인물은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입니다. 이 사람 이름을 따서 스트라디바리에서 스트라디바리우스라고 명명을 하죠. 여기는 위대한 음악가 기념주화인데 예. 그리고 또 소개할 이 바이올린은요. 파리의 제작가 비오미 스트라디바리가 만든 그 메시아 바이올린을 완벽하게 복제한 바이올린으로서 굉장히 유명합니다. 비오미 만든 이 복제품은 줄을 감는 줄감개 팩과 또 줄을 걸고 있는 테일러 피스 쪽에 굉장히 그 문향이 아름답게 들어가 있습니다. 전시된 악기들 감상하시면서 그냥 여담으로 들어주세요. 스트라디바리우스 악기는 사실 많은 그 현악기를 연주하는 대가들이 갖고 싶어하는 그런 로망하는 악기들이죠. 그런데 이 스트라디바리가 12살, 13살쯤에 그 이탈리아의 그 당시 최고의 장인이 된 아마티 스승이죠. 밑에서 이 바이올린 제작법을 배우다가 나이 한 40살 때 나와서 이제 스트라디바리 자기만의 독창적인 악기를 이제 만들어 왔는데 이 악기 전수법을 자식에게는 물리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 벽면에 보이는 것은 만돌린 악기입니다. 이탈리아 민속 악기인데요. 생긴 모양이 서양의 배를 이렇게 반쯤 갈라놓은 같은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줄은 두 줄이 한 세트로 해서 네 줄, 즉 여덟 줄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작품은 미국에서 활동 중이신 변종근 하가님께서 첼로 악기에다가 18세기 때 그 비엔나 도시의 모습을 오일 페인팅으로 그림을 여셨고요. 그리고 케이스 바깥쪽 아래 하단에는 모차르트 흉상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아름답죠? 예, 촬영 때 좀 주변이 어두웠어요. 같은 현악기인 하프가 이 박물관에 세 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보이는 콘서트 싱글 액션 페달 하프인데요. 1800년도 미국 에라트 회사에서 제작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더블 액션 페달 보급되기 전에 콘서트 그랜드 더블 액션 하프는 힐리 회사에서 만든 것인데요. 이 하프에는
동물들 문양 그리고 사람들 문양이 이렇게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편에 있는 것은 더블 액션 페달 하크입니다. 첫 번째랑 같은 회사 에라타 회사건데요. 여기는 이렇게 다스니의 여신상들이 크라운을 이렇게 떠받치고 페달 상자 쪽에는 이렇게 사자상이 조각되어 있는데 제가 미처 세밀하게 촬영이 못했네요. 이것은 에라트 회사의 특징을 그대로 살린 그런 악기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박물관 탐방 현악 파트를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사투리 억양이 좀 심해서 혹시 시청하시면서 들으시면서 불편하시더라도 좀 늘 이해를 해주시고요. 또 이 특별전을 준비하신 총괄 박춘석 실장님과 또 참여하신 하관님들 그리고 유치님들 모두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나날 되십시오. 감사합니다.